여기도 때밭에 넣쳐요, 양도통에. 눈이 엄청 온다. 밖에 눈 오시죠? 여기 밖에 눈 오는 거 보이시죠? 아, 죄송해요. 바람이 부네요. 우와, 눈 많이 와요, 여기. 눈 엄청 와요. 지금 바깥인데, 잠깐 이제 신문 나왔다가. 눈이 엄청 와요. 너무 추워. 아, 혼자 죽겠다. 여기 신호등 새로 바뀌었어요. 보세요. 애들 완전 이상들 보세요. 완전 뒤에서 완전 미쳐가지고. 여기 다 뜨거워지고 있어, 지금. 미쳐 죽겠어요. 와, 이런 거 진짜 찍어야 돼, 웬만해서. 와, 눈 오는 거 봐봐. 진짜 경치 있다. 너무 좋겠지. 와, 하늘이 안 보일 정도야, 진짜. 하늘이 하얗게 해가지고. 보이지 않을 정도야. 이거, 시간, 야외촬영 불가능한데. 아, 근데 너무 눈이 많이 와가지고 카메라 잡고 있기도 힘들어 죽겠어. 손이 너무 시려가지고. 또 돌아가야 돼. 와, 장난 아니다. 이번에 어디로 가볼까? 여기. 이거 장난 아니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근데 이런 날, 이런 켰다가 좀 위험하잖아. 안 그래? 이거 참아. 이거 지금 못 돌아가는데? 이거 잠깐만. 이거 비틀어보는 거 아니야. 아씨. 저희 동생 고등학교 이후로 진짜 오랜만이에요, 저. 아무 말도 안 하고 여기까지 건너왔어요, 바깥에. 지금 공사 중이어서. 아직 야구장 공사 다안 끝나가지고. 야구장 공사는 다 끝났는데, 거의 다 끝나가는데, 여기 도로 또 다시 도로 쪽에 공사한다고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여기 다안 끝나가지고, 마무리할 일 아직 멀었어요. 2월달쯤에 아마 마무리 되겠죠? 이럴 때쯤에 아무면 내가 저 손이 너무 시려요. 이런 건 진짜 영상으로 제가 남겨드렸는데, 어제 제가 영상을 올렸는데, 카카오TV에만 지금 올려놓고, 유튜브에 영상이 안 올라왔거든요. 어제 영상 올렸는데, 안 돼가지고, 제가 어제 유튜브 영상 올려도 안 돼가지고, 결국 이제 못 올렸는데, 나중에 제가, 다른 방법을 해가지고 올려는 드릴게요. 저희 이제 꼬맹이 영상인데, 어제. 눈치 너무 좋아요. 좀 추워서 그렇지. 손이 얼겠어요. 지금 야외 촬영하고 있는데, 우산이란다. 핸드폰에 지금 다 젖을 정도예요. 제가 지금 카메라를 핸드폰으로 좀 쓰고 있다 보니까, 공기계인가요? 너무 춥네요. 입에 입김이 나오고. 지금 모습 담으려고, 눈 오는 모습 담으려고 이렇게 이런 중입니다. 아, 진짜 눈 오는 모습 담으려고. 잠깐만 손을 바꿔드릴게요. 손이 너무 시려워서. 잠시만요. 지금 너무 추워요. 온도가 몇 도인지, 온도별 잘안 갖고 가가지고 몇 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필이면 오늘 저희 아빠 이제
뭐 이제 잠깐 어디 갔다가 고무상에 곰팡이 가셨다가 유리창이 깨졌어요. 뒤에 유리창이 깨져가지고 그거 고치러 가셨어요. 월급 받은 거 같고 제 아빠 일하고 월급 받아가지고 그거 갖고 그냥 이거 이제 설날 장보고 이제 하신다고 유리창 갈아가지고 갈아놓으신다고 유리창 바꾸신다고 깨진 유리창 바꾸고 가셨어요. 아마 지금쯤 왔으면 바꿨겠죠. 손이 너무 시려워가지고 맨손으로 촬영 중이라 이게 장갑을 끼고는 촬영 버튼이 안 눌러주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유리가 좀 깨져가지고 오늘 운이 안 좋네요. 어쨌든 간에 저희 아빠 유리 어쨌든 갈러 가셨어요. 눈발 날리는 거 보세요. 와, 눈발 진짜 말려야 된다. 여러분, 눈발 날린 거 보세요. 저 예전에도 한번 했었는데, 저 옷 다 베렸어요. 눈 다 맞아가지고. 얘기하는데 눈 들어왔다. 입에 눈 들어왔어.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자. 우와. 와, 눈발 장난 아니게 날린다. 야외 촬영 여기서 마칠게요. 안 되겠어요. 이게 운동장이에요. 마무리하고 여기서 이제 빠이 알겠어요. 야외 촬영 그만해야 되겠어요. 야외 촬영 그만해야 되겠어요. 손도 시리고 지금 눈도 계속 내리고 있어서 촬영하기가 좀 불편하네요. 지금 젖어가지고. 그럼 이만 영상 여기서 빠이 할게요. 안녕.